인스타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계속해서 온더스트리 준비했던 그런 과정들을 좀 최근에는 계속 곱씹어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의미가 좀 남다른 부분인 거고, 그냥 뭐가 떠있는 영상, 그런 오늘 엠카운트다운 그 영상만 봐도 그 1위 이제 후보 제이콜이 갑자기 나오네. 엠카의 제이콜이 나오네.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, 자 그만큼 좀 되게 신기한 정말. 댓글 보면은 이 나라 언어로 이야기해줘, 우리나라 언어로 이야기해줘 하는데 정말 다 해드리고 싶은데, 정말 아 정말 제가 공부를 해야 돼요. 정말 망가졌을 때 다 해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, 제이홉이 유창하게 영어를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? 가끔씩 되게 상상을 해본다. 스팸 속에서 되게 이건 지금 이 순간 영어가 아니야. 아우 쎄요 쎄요 영어로 쎄요 영어로 쎄요. 옛날 태형이랑도 이 장난치고 막 그랬었는데 언젠가 할 거예요. 나 궁금한 거 있는데. 뭐요? 어떤 게 궁금하신데요? 매일 라이브 하자, 군입대전에. 그게 될까?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은? 먹고 싶은 음식 딱히 없습니다. 밥을 먹어가지고 갈비를 너무 많이 맛있게 먹었어.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지금? 뭐예요 다들? 식사하셨어요? 목이 좀 피곤해 보여. 맞아요. 나 요즘 여기 다크서클이 늘었냐? 아, 진짜 슬프진다. 요즘 되게 많이 피곤해 보이긴 하죠. 아, 하여튼 여러분들, 저는 이제 슬슬 인사를 드리고, 오늘 12시에 뭐 나오지? 지민이 뭐 나오지? 여러분들 뭐였더라? 내가 뭐 적어놨었는데 지민이 뭐 나오는지. 철인이더만요 스케줄이.
시점쯤 오면은 한번더 여러분들 드릴게요. 재민이 기대 만빵주. 어제 티저 2 떴었죠? 그쵸. 멋있더라고요. 저도 여러분들 인사 드리시고 Love you. Shion 호비 보고 싶다. 오늘 사실 한잔하면서 라이브 할까 싶었는데 술도 못 마시고 나 지금 감자튀김 먹고 있는데 먹을래? 응, 좋아. 이제 끌게요 여러분들. 여튼 진짜 온더스트리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제가 원래 뭐 이거는 되게 사담이지만은 저는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곡을 그럼 이제 발매가 되면은 사실 잘 안 들어요. 근데 온더스트리트이란 곡은 발매 후에도 계속 뭔가 샤워하면서든 어디서든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도 그만큼 그래도 좀 편하고 되게 좋은 곡인 것 같아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그래도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좋고 편한 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오빠는 이따요? 이따요? 도넛 2개 도넛 2개 시켰어? 맛있게 먹어. 난 끌게요 여러분들. 굿나잇. 잘 자시고 또 안부 연락드리러 볼게요. 바이. 퍼플하트 날려볼까? 바이바이. Good night. Take care, Army.